당근코와 함께하는 영화 대 영화. 오늘의 영화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와 완벽한 타인입니다.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는 2016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인은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를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꾼 201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는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후 굉장한 흥행을 하였고 그 이후 11개국에 판권이 팔려 리메이크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전체적인 큰 틀은 같지만 나라마다의 특색이 엮어져 조금씩 다른 차이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프랑스 버전의 완벽한 타인인 위험한 만찬이 서비스 중이니 이것 또한 완벽한 타인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작인 이탈리아의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와 우리나라의 완벽한 타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본 후 영상을 감상해 주세요. 40년 지기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부부동반 모임이었는데요. 월식이 일어나는 날 저녁 모임을 갖게 된 그들은 모임에서 제외된 한 친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살짜리 해픈 여자애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바로바로 지워야지. 애 새끼가 조심성이 없어. 그러다 게임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녁을 먹는 시간 동안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내 흥미를 보이고는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을 시작한 그들은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에 서로에게 날을 세우게 됩니다. 오해와 진실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덮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거짓으로 변명하기 급급한 상황들은 결국 파멸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황들은 자신의 이면에 또 다른 비밀스러운 모습들이었고 그들은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숨긴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이야기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세 쌍의 부부와 한 남자,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 또한 한정적인 공간과 각 인물들의 스타일링이나 성격들까지 완벽한 타인은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 이서진 씨의 준모역입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는 사업으로 돈을 날리다 수의사인 세경과 결혼 후 장모님이 레스토랑을 개업해준 남자로 나옵니다. 그가 바람을 펴 임신시킨 상대로는 같은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는데요. 원작인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에서는 이 준모역은 택시기사로 나오고 바람핀 상대는 콜택시를 배차하는 배차 안내원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수연의 친구 김소월입니다. 수연은 자신의 갑갑한 생활들을 김소월이란 친구에게 시시콜콜 뒷담하듯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로 자신이 뒷담화한 얘기가 전부 까발려지게 됩니다. 수연이 그녀를 김소월로 저장한 이유는 문학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럼 원작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나옵니다. 그가 컴퓨터 수리공이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아무런 비밀 없이 컴퓨터 수리공에 전화라 인물 간의 갈등이나 긴장감은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인물들 간의 관계 변화와 분위기 등을 잘 살린 건 완벽한 타인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밤 10시만 되면 태수에게 연락이 오는 여자, 키티입니다. 완벽한 타인에선 꽤나 구체적으로 나오는 키티의 신상. 57. 어? 원작인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에서는 그저 플루토 잠옷을 입고 사진을 보내는 의문의 여성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석호의 비밀입니다. 완벽한 타인에서 석호는 아내인 예진 몰래 집과 병원을 담보로 투자를 했지만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태수에게만 살짝 알립니다. 왜? 도중에 경찰서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아내 예지는 눈치를 챈 모양이지만 그 이상의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일단락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인 아내 몰래 상담을 다닌다는 것 외엔 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경의 X남친입니다. 완벽한 타인에서 X남친의 다급한 문자가 세경에게 날라왔고 그가 키우는 강아지의 문제에 대해 세경에게 연락이 왔지만 원작에서는 X남친이 새로운 사랑에 빠졌고 그에 대한 고민 상담을 X여친인 세경 역의 배우에게 상담을 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엔딩입니다. 월식이 끝난 후 비밀스러운 모습들은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완벽한 타인에서는 그 이후 커플들의 모습, 특히 수영과 태수 부부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비춰주었는데요. 원작인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에서는 일말의 설명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외에도 여러 상황들 속에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작인 퍼펙트 스트레인저스보다 완벽한 타인이 좀 더 긴장감 있고 몰입감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세세한 상황이 달라진 만큼 러닝타임도 늘어났지만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와 완벽한 타인은 각 나라에서도 엄청난 흥행을 했지만 좋은 호평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가장 민감한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나 여성 인권 등의 문제, 그리고 남혐 여혐의 발언 등이 사회적으로 야기되고 민감한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봉한 이 영화들은 우리가 문제 여기는 것들이 웃음 요소로 나와 불편하다는 일부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밀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인물들의 모습들과 영화 곳곳에서 드러나는 블랙 코미디의 요소들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우리 현실의 문제를 잘 꼬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당근코가 준비한 영화 대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스와 완벽한 타인,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